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분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조경태 박사는, 조경태 위원장은 국회의원감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거든요. 진짜 제가 국회의원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음이나 다다음에 국회의원 됩니다 하고 예언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그 칭찬 한마디, 한 말씀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기, 힘을 주지 않았나. 그래도 나의 의정 활동 중에서 나 이건 참 잘했어. 그래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가고 싶다 하시는 거. 제가 19대 정도로 기억납니다. 19대, 20대. 20대 제가 기재위원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그 전기 요금에 있어서 좀 불안전했던 게 뭐냐면 산업용하고 가정용에서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됐는데 가정용에만 유독 적용이 됐거든요. 가정용이 근데 차지하는 비율이 15에서 12%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용에 유독 누진제, 보통 일반 시민들은 누진세라고 하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그쵸,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요금이니까. 누진제가 너무 과도하게 적용이 돼서 이걸 제가 그 끈질기게 법안도 발의하고 함으로써 결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집마다 에어컨을 참그 시원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덕분입니다. 조경태 대통령께서 제 만큼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래서 이 5,200만 국민들께서는 조경태 하면 다른 건다 잊어도 아 전기요금, 누진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치인이다. 이것만 알아줘도 저는 큰 성공이라 생각해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좀 칭찬 받을 밀착형으로. 만하죠. 아, 제가 또한번더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꽝. 네. 22대 국회를 맞아 새롭게 개편된 인터뷰 릴레이 칭찬.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세상과 소통하며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국회의원. 부산 지역구 내에서도 육선에 성공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소통의 아이콘,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분이 바로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분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실까요?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공학자이자 교육자이며 국회의원. 자,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이 참 좋은 국회의원인 것 같습니다. 운칠기삼이라고 있듯이 28살 때 정치를 시작해서 제가 36세 초선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육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적으로 봤을 때 56세인데요. 최연소 중진 의원의 또 타이틀을 또 제가 가지게 된 것은 정말 운 좋은 정치인이다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분들은 결국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봉사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세상과 소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님을 오늘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서 그두 번째 주인공으로 모셔봤습니다. 혹시 누가 조경태 의원님을 칭찬하셨을지 짐작이 가세요? 아마도 야당에서 누군가가 칭찬했다고 들었는데 네. 누가 칭찬했습니까? 야당까지만 맞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님께서 조경태 의원님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안녕하시죠? 가끔 체육관에서 운동하면서 뵙게 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뵙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처음 정치할 때가 벌써 20년 지난 것 같습니다. 17대 때 처음 같은 당에서 정치 시작했었죠. 그 당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당의 초선 의원이었지만 소신과 원칙을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경태 의원님의 그런 용기와 또 의기를 늘 인상 깊게 봐왔습니다. 과거 전당대회 때 부산에 갔을 때 조경태 의원 지역구 주민들이 조경태 의원님이 지역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린 걸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늘 소신과 원칙을 굽히지 않으셨고 지금 여당에 계시면서도 늘 소수견이었지만 두려움 갖지 않고 원칙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후배 의원들 또 동료 의원들에게 인상을 줬다 생각합니다. 여당 안에서도 여야 간의 관계가 좀 복원되고 정치가 회복될 수 있게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존경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길게 칭찬하셨네요.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얘기죠. 칭찬할 거리가 많다. 저보다도 우리 정성호 의원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말씀을 주시고요. 네. 변함없이 야당 민주당에 있으면서도 뭔가 이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주거니 받거니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릴레이 칭찬 패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 주는 거 아닙니까? 저희 특별히 칭찬 받으신 분들에게만 나가는 패라 요거 네, 증정 드리겠습니다. 아유, 지금 서서받아야겠네. 소통의 정치 그리고 지역주의의 타파 이런 이야기들 많이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치관이나 신념하고도 좀 많이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가치관 요거를 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치를 장한 것이 기득권 세력들 가진 분들을 위한 어떤 뭐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대가받는 네. 그런 저는 사회, 저는 그런 사회가 진정한 의미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치가 니 편 내 편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공정한 심판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사회를 통합시켜내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파를 가리지 않고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거 쉽지 않을 텐데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위해서 정치하면 그거는 자칫하면 정말 정당의 기득권, 정당의 그 이기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저는 초선 때나 재선 때나 삼선 때나 당대표가 잘못했을 때 네. 저는 의총에 나가서 호되게 당대표에 대해서 네. 비판하고 네. 때로는 당대표를 물러가라 라고 네. 할 정도로 그 앞에서 네. 뒤에서 뒷담화는 칠 수 있지만 앞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럼요. 자신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럼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졌던 그 소신과 원칙은 지금부터 생각해도 상당히 제 자신한테 칭찬하고 싶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정말 젊은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도 엄청 여러 개 하시고 네. 박사학위까지 또 따시고 이렇게 차곡차곡 꽉 채워가지고 인생 경험과 또 의원 경력까지 쌓아오신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나에게 가장 쏙 들어왔던 칭찬 한마디 있을까요? 제가 정치를 힘들게 시작했거든요. 네. 28살 때부터 했는데 제가 두 번 낙선했는데 그 낙선하면서 네. 왠지 자신감이 좀 결여된다 할까요? 그런 즈음에 그때 나이가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분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조경태 박사는 조경태 위원장은 국회의원 감이 된다 네. 그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되물었거든요. 진짜 제가 국회의원 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다음이나 다다음에 국회의원 됩니다 하고 예언하듯이 네, 시피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분의 그 칭찬 한마디 한 말씀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기 힘을 주지 않았나. 칭찬의 힘은 저는 불가능도 가능케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평에서 다대포까지 지하철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매우 매우 험난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칭찬 덕분에 우리 사하 주민, 시민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칭찬은 기적을 이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선의 의원 활동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 증권거래세법 폐지안 등 이렇게 생활 밀착형 등의 법안들을 대표 발의해 오셨습니다. 그래도 나의 의정 활동 중에서 나 이건 참 잘했어. 그래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가고 싶다 하시는 거. 제가 19대 정도로 기억납니다. 19대, 20대. 20대에 제가 기재위원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가장 그 전기요금에서서 좀 불안전했던 게 뭐냐면 산업용하고 가정용에서 산업용이나 일반용은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됐는데 가정용에만 유독 적용이 됐거든요. 가정용이 근데 차지하는 비율이 15에서 12%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용에 유독 누진제 보통 일반 시민들은 누진세라고 하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요금이거든요. 그래서 누진제가 너무 과도하게 적용이 돼서 이걸 제가 그 끈질기게 법안도 발의하고 함으로써 결실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집마다 에어컨을 참 그 시원하게 살고 있잖아요. 덕분입니다. 그게 조경태들이 좀 있었을 만큼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유, 그래서 이 5,200만 국민들께서는 조경태 하면 다른 건 다 잊어도 아 전기요금 누진제 이것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정치인이다. 네. 이것만 알아서 저는 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좀 밀착형으로. 아, 제가 또 한 번 더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꽝. 네. 실제로 의원님을 전 너무 칭찬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연락을 이렇게 연결이 지금 돼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한번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아니,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의원님 칭찬할 일이 할 이야기가 너무 많으시다고요? 네. 네. 너무 많죠. 밤새지도 못 갔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점을 가장 먼저 칭찬해 주시고 싶으세요? 아, 우선 지금 지하철 개통이 다대포까지 연장됐다는 거. 네. 그건 이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큰 업적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계속 할까요? 네, 네. 마음껏 해 주십시오. 네. 맞아야 됩니까? 네, 네. 그리고 저희 제가 지금 장인 골목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부탁하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결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짜증을 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둬라. 조경태 오면은 처리할 수 있다. 그런 걸로 통하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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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전통시장이 그 대형마트나 이런 데 비교하면 정말 안 좋은데 그 주차장도 해결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비바람으로부터 이제 아케이드라 이런 구체 사업 이런 거는 정말 저희 전통시장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몰라서 못 봤거든요. 그런 거는요. 네. 근데 그런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장님 골목시장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시장에서 거의 엄마 역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칭찬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재무님.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예, 아, 지역구민 중에 한 분이 칭찬을 이렇게 참고 계시다가 해주셨는데 그만큼 열심히 뛰어주셨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칭찬 들으면 되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신나시죠? 이 분에 넘치는 칭찬 받으면은 사람이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네. 제가 몰랐던 기억도 이분이 하고 계셔서 그렇죠.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감동일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드라마 같은 네. 그런 부분을 오늘 느껴서 이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좋은 프로그램 고맙습니다. 네, 저희 괜찮은 프로그램 맞죠? 아, 이 프로그램이 사람을 또 아주 감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릴레이 칭찬입니다. 네. 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계열의 강세 지역인 부산에서 의원님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부산 도시철도 1호선의 다대포 연장을 초선 의원 시절에 유치를 시키셨고요. 이런 업적들을 또 시민들이 다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
저분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당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서민의 발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대중교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기재부나 이런 데 정부에서 보면은 이 교통 영향 평가에서 뭐라 합니까, 경제성이 있어야만이 그 지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수지타산을 따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러면은 네. 좀 화려한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건 계속 발전하는 거지요.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정책은 난 잘못됐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초선 2004년에 당선되자마자 그 공약 실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네. 여러 가지 그 악조건이 많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경제성이 안 나온다. 네. 또 두 번째 집안이 약하다. 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한 걸림돌이었는데 또 돈이 많이 들다.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저게 한 9,400억 약 1조 가량이 들어간 네. 공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써 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을 하지 않으려고 그 외면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을 끝끝내 저희들이 이루어낸 것이 개통은 2017년도였거든요. 네. 하고 나니까 지금은 길이 열리면은 사람이 또 그 길을 또 향해서 길 따라 움직이죠. 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대포 해수욕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휴양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는 그런 공간으로 변모했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는 지하철이 준 효과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이런 거는 진짜 꼭 해보고 싶어 하고 작정? 이 정도의 용어를 써도 될 법한 게 있으실까요? 지금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거든요. 네. 바다에 가면은 좋은 깨끗한 선진국형의 항만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항만은 대체적으로 무역항으로만 기능을 하지 관광이나 여가 시간을 보내는 힐링하는 그런 공간은 안 돼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정부 관계자들한테는 항상 뭐 선진국가의 항만이 이렇냐라고 제가 따지거든요. 네. 제가 20이 될 때 꼭 하고 싶은 것이 우리나라의 항만 시설을 네. 선진국형으로 만들어내는데 제가 앞장서고 싶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릴레이 칭찬, 인간 조경태 의원의 도전과 다짐, 그리고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이 이야기하는 소통 정치와 발의한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재미있게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주인공을 소개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 칭찬하고 싶으세요? 저하고 큰 친분은 없으시지만 네. 국회 네. 의원님을 한번 떠올리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합리적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큰 소리로 칭찬을 하고 작은 소리로 비판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의 더 좋은 점을 이해하고 말하고 인정한다면 우리 국회는 좀 더 단단하게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